자, 그래서 우리 방금 평행이론까지 배웠죠? 자, 체크. 여기 보이지? 네. 여기 보여? 네. 여기서 보여? 안 보여요. 아, 보여요. 여기. 보여요. 보여? 자, 체크업 16번. fx는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5에 평행이동이지? 평행이동이지? 체크업 7. 자, 어떻게? 뭐부터? 치역부터. 0보다 큰 거 맞아? 오. 맞지? 5보다 크네. 그럼 y는 얼마? 오. 5. 인정? 그 다음에 5보다 크다니까 위에서 그리면 돼. 그 다음에 밑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 이해돼요? 자, 찾아. 기억 참? 네. x 증가하면 y 감소 참? 네. 맞지? 자, 이 새끼 원본 그래프가 뭐야? 원본 그래프 3의 마이너스 x야. 이해돼요 안돼요? 원본 그래프 3의 마이너스 x니까 디귿번 틀렸지? 네. 인정해? 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y는 2분의 1 x의 뭐를? 그래프를 x축 대칭한대. 무슨 대칭? x축 대칭한대요. x축 대칭하고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뭐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를 지난대. 맞지? x축 대칭하면 뭐의 보호를 바꿔? y의 보호를 바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 인정? 맞지? y의 보호를 바꿔. 그 다음에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어. a 그죠?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어. 플러스 b 이러면 돼요? 인정? 이게 마이너스 1, 1 지나니까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자,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한다. 이해돼요? 이거 어떻게 풀래? 이거 풀어내잖아. b는 하고 정리하면 되겠어? 맞아 안 맞아?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맞아요? 이거 넘기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 이래 되지? 그럼 이 새끼는 2에 a 더하기 1 빼기 1이라 쓸 수 있어 없어? 저 새끼는 2에 a 더하기 2 빼기 9라 쓸 수 있어 없어? 이 새끼 전리 넘겨. 그럼 8이야? 맞아? 그럼 2에 a 더하기 2 그대로 넘어가.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1 인정해? 그럼 4 곱하기 2에 a 인정?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a 그럼 2 곱하기 2에 a 맞아? 그럼 8이 얘랑 같네. 그럼 a 얼마? 그렇지. a 다시 a 여기다 2 넣으면 b 나왔나?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잠깐 이 새끼 좀 보세요. 자, 이 새끼 잘 봐. 원본 그래프가 3의 마이너스 x라고 그랬어. 알겠지? 3의 마이너스 x. 저 새끼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x축을 얼마만큼 이죠? 틀렸어. 마이너스 1. y축으로. y는 보기 편하지? y축은 금방 이해할 수 있지? x축 방향은 무조건 얘가 0이 되는 x값이야. 원본 그래프 찾으면. 네. 알겠지? 원본 그래프 찾으면 저게 무조건 0이 되는 x값이라고 알겠어? 네. 평행이동은? 네. 이해했어? 어? 네. 맞아 안 맞아? 인정.
이게 y는 마이너스 2. 맞지 얘들아? 맞아? 어. 그러면 y는 2에 x 빼기 a에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b는 빼기 2라고 바로 보여 이제? 맞아 맞아. y가 b보다 크다는데 인정이 안 해. 인정하지? b는 빼기 2. 그 다음에 a는 뭘로 구할래? 어허 이 새끼가 특별히 뭘 주나? 빵빵 지나요? 맞지? 그럼 빵빵 집어넣으면 돼? 빵은 2에 얼마? 빵 마이너스 a 더하기 2야? 인정하냐 안 하니? 인정해? 마이너스 2지 b가 빼기 2니까 인정? 그럼 a는 얼마? 그냥 1 아니야? 마이너스 1이네. 알겠어요? 자 20번 설명하지?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k. 이 새끼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말래. 뭘 지나지 말래? 1사분면 지나지 말란다. 잘 들어. 자 짜란짜란 x, y 축이 필요해 이번엔. 정확하게 알겠지? 1사분면이 어딘지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야? y는 k지. 점근선이 자 봐봐. 점근선이 y는 k 인정? 어? 밑이 얼마? 2분의 1.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이 새끼가 1사분면 지나지 말래? 그럼 k가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해요? 그럼 1사분면 지나지 말아야 돼? 인정? 인정해야 돼. 이때 k에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더 올리면 되지. 올리면 되지 더. 언제까지 올릴 수 있어? 원점 지날 때까지 올릴 수 있겠네? 이해되는데 그럼 결국은 0,0 지날 때야?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0이지. 그럼 k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이게 최대값이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자 21번 보세요. 스승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지? 밑이 같거나 0쓰면 대칭 평행이동에서 파괴할 수 있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그죠? 그러면 지금 y는 4의 x랑 대칭 평행이동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건 차지래지? 맞냐? 4의 x 마이너스 1, 4의 2 마이너스 x 맞니? y는 2의 2x 마이너스 1 인정? 자 이거 밑 얼마? 얘 밑 얼마? 얘 밑 얼마? 밑 얼마? 4. 얘 밑 얼마? 마이너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4야? 밑은 음수가 없어. 자 이거 밑 얼마? 4분의 1이죠. 이해돼요? 얘 밑 얼마? 밑 볼 줄 알겠지? 밑이 같거나 0쓰면 대칭 평행으로 포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기억님 이거 다 가능하네. 맞아! 1보다 커. 1보다 크네.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거 아니었어? 네. 그럼 x가 증가하면 y 증가한다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최대는 fx가 최대일 때지? 맞아? 네. 어. 그 다음에 최소는 fx가 최소일 때 인정해야 해. 뭔 말인지 알겠지?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밑이 2분의 1에 fx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겠지? 인정해야 돼. 반대로 하면 되지? 최대는 fx가 뭐일 때? 최소는 fx가 최대일 때. 알겠어? 그 이유는 왜 그래? 나 봐봐. 자 y는 2의 x승 이렇게 있잖아. 이 지수가 커지면 값이 커지지 지금. 맞아 안 맞아? 이 새끼가 커지면 전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여기서는 이 새끼가 커져야 전체가 커진다고. 이해돼?
쟤는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얘가 떨어진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어? 여기 1번. 자, 그 다음에 2번 하기 전에, 자, 그럼 AFX의 최대 최소를 논하래. AFX의 최대 최소를 논해라. 그러면 1번 A가 0과 1 사이일 때, 2번 A가 1보다 클 때 당연히 남아야지. 밑을 모르니까. 이해돼야 안 돼? 알겠어? 밑을 모르니까 당연히 나눠서 푼다야. 이해돼? 됐죠? 자, 그 다음에 2에 X의 제곱 더하기 2의 X승 더하기 4. 알겠어? 됐지? 이 새끼의 최대 최소 구하래. 맞죠? 자, 뭐 해야 되는지 보이지? 뭐 해야 돼? 치환해야지. 뭐 하라고? 치환. 2의 X승은 T로 치환했어. 그럼 T는 0보다 크다네? 맞아, 안 맞아? 인정해? 응. 그러면 T자. 아, 배고파. T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 되죠? 그럼 그림 그려. 짜란짜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맞죠? 0. 그 다음에 얼마? 아, 여기 뒤엔 없지? 그죠? 그럼 그림 이렇게만 그려지네? 최소 있어? 없어? 없네? 최대도 없어. 여기가 뚫려있기 때문에.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어? 자, 준서 알겠어? 잘 모르나 보다. 준서 이거 앞에 거 알겠어? 자, 2의 X는 T는 치환했으니까 요식은 알겠어? 요새 곱게 그려지는 거 알겠어? 이차함수잖아. 아래로 불러. 가운데 뚫려있는 줄 모르겠어. 가운데가 안 뚫렸어요? 네. 가운데 오른쪽에 뚫렸어. 왜 뚫? T가 0보다 크다며. 0일 수 있어 없어? 0일 수 없잖아. 0보다 크다며. 네. 그치? 그러니 0보다 크니까 그림은 요렇게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는 0일 때는 얼마야? 4인데 최소가 4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이 값을 가져 못 가져? 못 가져. 그치? 그러니까 4에 4.00000000000 하고 네가 중1 때 1 그랬어. 그래도 4는 안 못 가졌잖아. 그러니까 분명 여기에 있어 없어? 알겠어? 네가 너무 000000000 하다가 어? 1을 부르지 못하고 죽었어. 근데 네 아들이 이어서 또 영영영영영영영영영 부르다가 1 딱 부르고 또 죽었어. 그래도 4는 아니지. 계속 작게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최소가 없는 거야. 됐지? 자,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뭐 갖고 푼다? 그래프. 뭐 갖고 풀으라고? 그래프. 알겠지? 물론 좀 지수가 잘, 뭐 최대 최소가 잘 보이면 그냥 풀어도 돼. 알겠지? 자, 체크 9번 몇 번? 체크 9번 정의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대요. Y는 3의 X에 2에 2-X래. 저렇게 놓고 못하더라고 애들이. 자, 요 새끼는 2분의 1 X승이야? 2분의 1 X승? 지수법칙 쓰면 얼마? 2분의 3에 X승에 곱하기 4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밑이 뭐보다? 밑이 뭐보다? 1보다 큰 거네? 인정해야 하네. 그러면 지수가 클 때 최대지? 맞아? 그럼 2일 때 최대야? 맞죠? 그래서 X가 2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 4분의 9 곱하기 4야? 그러면은 9네? 인정하지? 자, X가 뭐일 때? 0일 때 최소야? 맞죠? 1 곱하기 4니까 최소 4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너네 왜 혹시 궁금하냐, 4? 쟤는 무슨 역할을 해줄까? 쟤는 무슨 역할을 해줄까? 좀 쉬운 거 갖고 해보자. 자, Y는 2의 X승이야. 그지? 근데 Y는 내가 4 곱하기 2의 X승 하게 되면 쟤는 뭐라 쓸 수 있어? 2의 X 더하기 2라 쓸 수 있어? 없어? 맞지? 맞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새끼의 함수 값을 4배한 거지. 맞아?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뭐야? X축으로 빼기 이만큼 이동했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이 새끼는 내가 도형의 이동하고 관련 지으면 평행이동하고 관련 지으면 알겠지? 평행이동하고 관련 지으면 X축 방향 평행이동을 의미하겠네. 앞에 곱해진 새끼. 맞아? 그런데 선생님 3 곱하기 2의 X라 쓰면
얘는 평행이동을 어떻게 간주할 거냐 이거지. 4는 1 제곱이니까 쉽게 했잖아. 맞아? 우리 이런 거 배웠다. 2에 로그 2 3 하면 지수에 로그 올라가 있는데 얘랑 얘랑 같으면 얘 떨어진다 했어 안 했어? 그러니 쟤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래서 2에 x 더하기 로그 2에 3 평행이동 맞지 이렇게 쓰면 얘도 하나의 실수값이라 그랬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새끼 앞에 곱해져 있는 새끼는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어. 알겠냐? 무슨 축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알겠느냐? 자, 됐고 넘겨. 자, 25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에 뭘 구하래? 최대 최소 구하란다. 밑이 뭐야? 0과 1 사이지? 네.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 새끼 최대 최소 먼저 구하면 되겠네? 네. 맞죠? 그래서 새끼 그래프 위로 볼록이야? 대칭축 얼마? 2네. 맞아요? 1은 여기 있고 4는 더 멀리 있어?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맞아? 4 집어넣으면 얼마야? 죽고 마이너스 5야? 네. 그죠? 그럼 요게 최대네 이 새끼는? 네. 그럼 최대일 때 최소 맞아? 네. 맞아? 네.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1 승이니까 2지? 네. 맞아? 2분의 1에 마이너스 5 승이니까 얼마야? 32 최대 최소 알겠어? 어. 이해하지? 네. 27번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3보다 작대요. Y는 2에 마이너스 절대값 X-1 더하기 1이란다. 치역 구하래요. 치역은 최대 최소 알면 되는 거지? 맞잖아. 이 새끼의 최대 최소 알면 그 사이에 치역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이 새끼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되겠네? 맞죠? 저게 최대일 때 같이 최대고 최소일 때 같이 최소 인정? 그럼 이 새끼 최대 최소 구해야 돼. 어떻게? 니네 저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볼라. 여기가 1,1. 아직 안 배웠냐? 절대값하면서 그리는 법? 특강 시간에? 3분 시간 안 배웠어요 아직? 배웠어? 그냥 그릴 줄 알아볼라 그러면. 그릴 줄 알아요? 그럼 여기가 1이잖아. 0은 어딨어? 여기 있네. 3은 더 멀리 있어야지? 그죠? 그럼 최대 얼마야? 1이고 최소 얼마야? 3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인정이야, 네. 인정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네? 그럼 2분의 1이야? 네. 1 넣으면? 1 넣으면 얼마야? 2야? 그럼 치역은 이렇게 되겠네? 알겠냐? 네. 서술형으로 나오면 치역은 이렇게 써라? 집합이기 때문에? 알겠지? 넘겨. 자, 책법 11번.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래? 2까지래요. 자, y는 2에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4에 x에 더하기 3이래. 저기 최대 최소 구하래. 2에 x를 몰아놓는 문제. 틀어놓는 문제. 그럼 마이너스 t제곱 인정? t제곱. 얼마? 더하기 2t 인정? 더하기 3이야. 치환하면 범위 구해야지. 최대 최소에서는 치환하면 범위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근해 분리에서는, 근해 분리 기억나지? 여기 지금 뭐가 빠졌냐면 지수함수 근해 분리를 내가 한 문제도 안 넣었을 거야, 아마. 시간이 없어서. 알겠지? 근해 분리가 나오면 범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야. 그러다나, 그냥. 알겠지? 최대 최소하면, 치환하면 뭘 구한다? 범위 구한다. 알겠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저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 이거 아니야? 자 그래프 위로 블록 대칭축 1 맞아? 맞아요?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4가 더 멀리 있지? 그래서 1 넣은 게 최대 알겠어? 4죠? 4 넣은 게 얼마? 최소 빼기 16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돼요? 네. 자, 30번. 자, y는 4의 x승, 4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6의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맞아? 더하기 3. 저게 x는 a에서 최소 뭐래요? 2래요. 자, 뭘 치환하는 거지?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문제야. 알겠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새끼는 곱셈 공식 변형 쓰면 이 새끼 제곱에서 2 빼면 되지. 이 새끼는 맞아요 안 맞아? 제곱에서 2 빼면 되지. 그럼 6에 2의 x 승에 2의 마이너스 x 승에 2 뺐으니까 더하기 1이 되겠네. 인정해 안 해? 맞죠? 그럼 저 새끼는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최소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네? 인정해야 돼. 그럼 요때가 최소지? 하면 큰일 나. 자,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고 t는 음수 가질 수 없지? 이해돼? 자, 그리고 아직 안 배웠어. 오늘 배울 거야. 오늘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들어는 봤지 옛날에. 한 번씩 배웠을 거 아니야? 산술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 언제 쓰지? 합이 일정할 때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쓰는 거야. 합 일정 또는 곱이 일정. 알겠지? 인정해? 물론 산술기를 집중적으로 배우면 그러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때도 있어. 산술기와 평균을. 알겠지? 근데 수능단에 가면 산술기와 평균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만 쓸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 새끼 산술기와 쓰면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다지? 맞아요? 산술기와 평균이 뭔지 알지? a 더하기 b가 2루트 ab 이식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둘이 더한 건 두 배에 너 곱하기 너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죠?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를 갖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래서 2000이면 얼마야? 4에다가 12에다가 1 더하니까 17. 최대 17 맞아? 그리고 자, 이게 t가 2일 때지.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둘이 같을 때지.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둘이 같을 때라고. 맞아요? 그러면 2의 x승은 1인 거니까 x가 얼마지? 0 이래 되겠네. 이해돼 안 돼? 왜? 둘이 같을 때. 그러면 2니까 1, 1일 때잖아. 이해돼 안 돼? 알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 보세요.